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공천에서 탈락한 홍석준, 유경준 의원이 시스템 공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. 민주당에 이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. 먼저 이지율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되자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. 10% 이하는 그득포, 30% 이하는 감점, 물론 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.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. 앞서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프레임에 다시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서울지역 공천을 확정지은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탄핵정국을 상기시키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서울 강남병에 우선 추천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특정 계파를 배제하려는 공천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고동진 전 사장이란 분이 면접을 들어갔다 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인을 경선 배제를 하기 위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. 유 의원과 함께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공관위 경쟁력 조사 1위로 알려진 유 의원의 컷오프에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공관위는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천 막바지 남은 지역구가 몇 안 되는 상대적 험지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.